포목점.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줬대요. 샤론. 이름 되게 고급진데? 하이칼라 상의와 하이칼라 하이야 하이칼라 신발을 받았다. 뭐지? 나 뭐 받았는데? 아, 이거 그건가 보다. 특전. 아, 이게 그거구나. 아, 근데 좀 별로야. 아! 김치맨 아니야 이거? 김치 워리어. 오케이, 김치 워리어로 간다. 아, 모자 좀 벗겨주세요 제발! 이거 왜 못 벗은 모자! 모자 때문에 이렇게 온 건데. 아, 여기 머리하러 가는 데 가면 되겠다. 일단 갈아입어. 와, 두상 겁나 예쁘다. 루시우. 아니, 너무 아줌마 같아. 아, 삭발 싫어. 아, 장발 근데 이거 좀 답답해 보이지 않아? 아, 머리 종류가 많이 없네. 이거 너무 나이 들어 보여. 할 소리야? 잘 어울린다고? 도감! 드디어 도감을 받네요. 미보고 과제. 과제가 또 있어, 도감 안에서도. 이게 아마? 아, 요렇게 과제가 있어요. 이 포켓몬들마다 과제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기도 사이드 퀘스트 있네. 사이드 퀘스트 다 받아둘까? 얘도 다 받자. 사이드 퀘스트 미리 받자. 아, 찌르꼬를 도감을 다 하는 건가 봐. 찌르꼬의 그... 뭐지? 서브 도감에 있는 퀘스트? 그거. 오케이, 꼬링크도 잡아서. 어, 나 꼬링크 있잖아. 얘는 달라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응. 여기 있다, 얘 있다. 재밌어요. 꼬링! 뭐 줄 건데? 상처약 3개, 개꿀. 도감을 완성하려면 도감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아, 이게 포켓몬 도감 서브 과제를 좀 많이 해야겠다. 어떤 과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피! 회피 어떻게 간다! 앗! 구르기! 이게 회피야. 회피! 아, Y!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25마리 잡으면 그거네요. 근데 이건 뭐 플레이하면서 잡아보도록 합시다. 안 돼! 와, 날아가기도 하는군요. 아, 뭐 생각보다 어려운데 포획하기가. 자이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키고 있습니다. 언덕 올라갈 땐 느리게 올라가. 와, 미쳤다. 앉을게요. 나 지금 이거 피지컬이 안 돼서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 아, 놓쳤다. 바로 던져보자. 아, 미친 녀석. 죽어! 나오지마! 이 자식이 그냥 좋게 좋게 데려갈라니까, 이씨. 브이젤? 못 참지. 브이젤이랑 싸워야 되나 봅니다. 줄기탱구리. 몇 번 맞으면? 아, 가장자리가 빨갛게 되는 게 HP 상태구나. 시간이 지나면 회복. 이런 건 다 모르겠고, 난 빨리 스토리 진행을 하겠어. 어? 뭐야, 대충 했는데 해주던데? 공작 키트. 아, 공작대를 사용할 필요가 없구나. 충분히 도감 과제를 완수하고 라빈 박사님께 보고하도록 해. 돈을 주는구나. 많이 잡았죠? 돈 많이 주세요. 2200원? 우이씨. 단원 랭크를 올릴 수 있다. 아, 이거를 완성을 해서 단원 랭크를 올려야 되는구나. 단원 랭크 몇 이상 돼야지 미션이 진행이 되고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단원 랭크 레벨업을 해야 돼, 일단. 좋아, 미친 듯이 잡아. 여기 온 김에 공작도 해. 아니다, 공작 아이템이 있다니까 여기서 해봅시다. 공작.
다 죽었다 이제. 지금! 아이, 아, 나 에임 너무 구려. 아싸, 위에 있는 거 봐. 어? 와, 나 참, 오, 보스 포켓몬이에요, 님들. 레벨 높을라나? 해볼까? 여기서 한번 우리 저장하고 한번 싸워볼까요? 가자. 잡는다잉. 잠깐만, 나 근데 볼이 몇 개 있지? 아, 개무섭냐? 왜 이렇게 눈 빨가니까? 어, 겁나 무서워요. 야성의 힘이 넘쳐. 어, 레벨 45? 어차피 저장해놨으니까 여기서 잡으면 개이득이지. 근데 어차피 내가 잡아도 이용은 못해요. 왜냐면 제 말을 잘 안 들을 거거든요. 램 높아서 어차피 말은 못 듣는데. 아니 파괴광선이 그게 없어? 한 턴 쉬고 쏘잖아 원래. 어, 좀 확실히 좀 달라졌네. 원래 반동으로 한 번 못 쓰잖아요. 가까이 가서 구경하자. 와, 겁나 잔이네. 찌르코 개불쌍해. 찌르코 개불쌍해. 그냥 녹여버리는데? 맞을 수 있어요. 맞으면은 쓰러져요. 제발. 아, 절대 안 되나? 아니, 우두머리라서 포획률이 높지 않겠지? 이봐! 나의 비번이를 괴롭히지 마! 안 돼! 속공! 구아! 안 돼! 비번이! 포켓몬 시점이래. 아, 이 나쁜 녀석. 으앙. 리셋. 야, 저거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죠? 저기 근처는 가까이 가지도 맙시다. 어, 아, 로딩도 빨라, 심지어. 이게 말이 돼? 부다 셔플보다 빠른 것 같아. 레벨업 하지 않나, 이러면? 오케이, 많이 올랐다. 나 이제 일성 단원이야? 야, 첫 번째 퀘스트 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 어, 도감 검사. 아, 숙제 검사하는 기분이네. 어, 랭크 승격. 일성이다. 와. 별 많은 거 봐. 헤비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 맞네. 별 하나 받으니까 레벨 20까지 포켓몬이 지시를 듣는다. 으흠. 헤비볼. 헤비볼이 짜세지. 알았어. 이따가 할 거야. 어, 얘 시무룩한 거 봐. 야, 왜 이렇게 남자애가 자존감이 낮아? 자신감을 가져, 임마! 금강단의 미도씨? 나랑 배틀하자고? 표정 굳건한 거 봐. 서브 미션부터 조금 해결하고 갑시다. 어? 암수가? 어, 그랬어? 나 몰랐네. 아, 이마의 크기가 다르구나, 찌르꼬. 나 처음 알았네. 찌르꼬 줄게. 가져가셈. 찌르꼬 물어! 도망가는 거 봐. 완성. 근데 그거 좀 보고 갈래요. 아까 이상한 게 있었거든? 어, 얘 화덕에 있어요. 졸기탱. 이렇게 볼 수가 있다니까? 미쳤어! 이거 뭐지? 이건 뭘까?
아, 의뢰 이런 게 또 있구나. 이게 수댕이 그거였나 봐. 여기 나물뱀이. 왜 이렇게 귀여움. 아, 여기가 방목장이구나. 밤에 포켓몬 꺼내면 자는 모션이 있어요. 오, 진짜 이로치 잡은 분이 있어? 어, 나도. 어, 피카츄. 어? 시리즈 최초로 피카츄 음성이 없는 것인가? 나 근데 물 타입인데? 큰일 났다. 오! 피카츄 음성이 옛날 피카츄 음성이네요? 와! 레벨 9. 야, 나 죽는데, 이거? 일단 한번 때려. 안 돼, 안 돼! 아, 여기서 기력의 조각 써야 된다고? 에반데. 물기. 죽었다. 아, 수댕이 레벨업 못했네. 우리 지금 포켓몬 좀 교체해야겠다. 그죠? 지금 비번이가 너무 많아. 야, 이게 대박이야.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없었어, 여지껏. 대충만 알려줬지. 오! 페릴라? 대여비 조상인가? 아, 강공, 속공 알려주나봐요. 속공은 빨리 공격, 그리고 강공은 좀 데미지 세게. 가자, 오케이, 이제 감 잡았어. 어허. 그곳을 소중하게 가리고 있는 수댕이를 고르셨군요. 뭐라고?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역시 머릿속에 이상한 것이 가득하구만. 지금까지 구독도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내 마음은 빨리 플레이해서 빨리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 마음과 느긋하게 플레이하고 싶은 충동이 지금 엄청나게 상충하고 있어. 어흥! 어. 비기? 배후 노리기? 아, 이제 뒤에서 잡으면은 그게 있나봐. 어. 헤비볼 주셈. 왠지 줄 것 같지 않아? 어, 그냥 가네. 실망. 어, 새로운 캐릭터다. 이봐, 이쪽이야! 미두씨, 이쪽은 개같이 빛나라고 해요. 오호, 신입이구나. 상관없어, 이곳에 왔다는 건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소리일 테니까. 오, 나는 금강단의 캡틴 미도. 금강단이나 캡틴에 대한 건 다음에 설명해줘도 되겠지? 그건 그렇고 자신은 있어? 있어요. 그거 다행이네. 너희 경비대 애송이들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거든. 내 옆에 있는 파트너 먹고자. 볼에 가두지 않아도 함께 싸워주는 아이지. 나도 파트너 데리고 댕길 수 있나? 갑자기 싸운다고? 칼춤 한 다음에 강공 쓰면 짱 세겠다, 그죠? 와, 칼춤 간지난다. 어, 꽤나 아픈데? 큰뿔 고지를 어지럽히는 우두머리 퇴치야. 오케이. 카톡 왔다. 아르세우스 폰이 반응하고 있다? 오. 이런 이세계물 있지 않았어? 이 세계에서 내 몸에 있는 것이라고는 스마트폰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이세계물인데 스마트폰 하나로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신호님에 대해서는 아니? 신호니가 신호님? 신호님은 시간을 부려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 결과 희스의 대지가 만들어졌고 포켓몬들이 살 수 있게 되었지. 그럼 위대하신 신호님을 받들기 위해 바다를 건너 희스의 지방에 모여 정착하게 된 우리들이 금강단이야. 신호가 아르세우스인가? 아, 신호가 디아루가 펄기야. 앗! 보이지 않는 적이다. 야, 치사하게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생각해보니까 무슨 버섯 가져오라고 했는데? 버섯이 안 보이네? 어! 도롱충이! 절대 잡아야지. 슉. 잡나요? 나이스. 오! 뭐야! 기력의 봉우리 줬다. 오! 개무서워! 진화 모션이 또 멋있거든요, 여러분. 미쳤다리. 개무소가 이렇게 웅장했나? 아! 아씨, 왜 도케일이야. 아, 뭐 나쁘지 않아. 이거 너희 박사 아니야? 헐레 벌떡 헐레 벌떡. 앗! 또 촬영은 못 참지. 무슨 포켓몬이 우두머리일까? 어, 귀뚤토크. 저건 성가진 포켓몬이래. 띠용! 아, 방금 상처 썼는디. 띠용. 울음소리 무엇? 와. 어! 나 죽을 것 같은데 바로? 아싸, 다행이다. 아, 꽤 많이 나왔는데. 야, 우두머리 포켓몬이라고는. 와, 아파. 안돼, 찌르꼬. 죽어버렸어. 아젯. 이걸 버틴다고? 한 번 더. 내가 더 빨리. 잡았다. 아! 잡았어야 됐는데 죽여버렸어. 괜찮아, 귀뚤도 크니까. 큐잉. 무슨 소리죠? 아! 신비록이다! 와, 간지나는 거 봐. 오! 개같이 빛나를 바라보는 저 상냥한 눈빛, 감사합니다. 신비롱님이 내가 마음에 들었대. 알로라 포켓몬의 라이드 포켓몬 같대. 방금 그랬죠. 개같이 빛나가 의뢰를 해결하면 베이스 캠프를. 아, 여기다 베이스 캠프 설치할 수 있나 보다. 신비롱님도 개같이 빛나가 마음에 드신 것 같고. 아, 얘가 대장이 아니야? 아, 얜 캡틴이지. 만들었다. 고지 기지. 떡밖에 안 먹어 얘네는. 폭주하는 사마자르 말이오. 단원이 습격을 받아 의료대까지 아주 야단이 났다더군. 강한 벼락에 맞아서 이상해졌다는 그 사마자르 말이군요. 필요하다면 우리 조사대가 맡게 될 겁니다. 우리 조사대에는 개같이 빛나 형이 있으니 괜찮을 겁니다. 개같이 빛나! 일어났어? 보스가
전목 단장님께서 바로 단장실로 오래. 여, 이제는 거짓된 신호님을 받드는 게 시간 낭비라는 걸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어? 우주의 시간을 다스리는 신호님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우주와 공간을 창조하신 우리 신호님이야말로 신호님이라고. 무한한 공간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주제에. 뭐 누가 들으면 그쪽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기라도 하는 줄 알겠네. 칫,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킬 줄이야. 진주단 주제에 미아라도 된 줄 알았는데 말이야. 공간은 신호님께서 우리 진주단에게 내려주신 것. 얘네가 단장인가 보다. 전목한테 전목이라고 하네.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구만. 방금 본 두 사람, 남자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금강단의 두령 찬성님, 공간의 세계를 공간으로 여기는 주혜님, 찬석주혜. 사마자르는 어떻게 할 거지? 용납하기 힘든 난동이라고. 단도직입적이군 찬석. 시간은 소중하니까 한시라도 낭비하고 싶진 않다고. 진주단의 소중한 왕을 어떻게 해달란 말인가? 진주단의 왕이니까 우리 금강단은 손댈 수 없어. 아, 진주단 쪽에구나. 딱 봐도 둘이 나중에 결혼하겠네. 그럼 지금 금강단은 우리 진주단이 받드는 왕을 뿌리도록 쓰러뜨리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선택을 하나 봐. 그게 그거지, 파보야. 사마자르가 어째서 폭주에서 날뛰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도 신경 쓰였어. 우리 금강단의 역사에도 처음 있는 일이니까. 도비가 하라는 게 다르다. 흠, 와주었군. 개같이 빛나다. 조사대의 신입이지. 그 이름 미도에게 들은 적 있어? 네가 시공의 균열에서 던졌다는 굉장한 녀석이구나. 난 찬석이다. 두령이란 호칭은 사양이다. 내 이름은 주혜. 진주단을 이끄는 두령이다. 어떤가 이자에게 사마자르 조사를 맡겨보는 것이. 발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주혜. 진짜 저 신발만 아니면 용납하겠는데 저거 용납할 수가 없어. 나는 그대의 말에 찬성하겠어.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상하 관계 따위는 없는 거라고. 우리 은하단이 볼을 사용하는 것은 지배가 아닌 공존을 위한 것이네. 일단은 그에게 맡겨보도록 하지. 개가 집있나 임무를 하달하겠다. 사마자르를 조사해라. 하오. 저 하늘에서 떨어진 일을 의심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금강단과 진주단의 관계를 망치면 안 된대. 개같이 빛나. 탄장님께서 내리신 임무에 대해 설명하겠다. 조사대실로 오도록. 오셨군요, 개같이 빛나 양. 라벤 박사, 설명하도록. 에헴, 개같이 빛나 양. 당신이 이번에 조사한 건 사마자르, 그리고 그가 폭주한 이유입니다. 개같이 빛나!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시공의 균열 건너편은 신호님도 계실지도 모르는 세계. 시간을 다스리는 존재. 진정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아무튼 마저 얘기할게. 사마자르는 진주단이 받드는 포켓몬이야. 자기들끼리 어떻게 수습해보려 할 뿐 은하단에게 부탁하기는 꺼려하고 있을 거야. 게다가 우리 금강단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가 돌보는 왕도 폭주하기 시작했거든. 하지만 같은 히스이 땅에 사니까 안 싸우는 게 좋겠지? 하지만 강한 포켓몬과 싸울 수 있는 녀석은 많지 않아. 네가 희망이야. 사마자르는 안쪽 숲을 지나면 거목의 천장에 있어. 캡틴의 이름은 단지. 좀 얼빠졌는데 대충 가보도록 해. 응? 가방 늘려주나 보다. 가방은 무조건 늘리는 게 좋대요. 100원밖에 안 하네? 아, 한 종류씩 더 할 수 있구나. 아, 100원씩 올라가네?
이게 도구 파밍을 좀 많이 해야 돼서 가능하면은 많이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 또? 설마 1000원까지 올라가나? 지금 많이 해. 어차피 돈 쓸 데도 없어. 1500원 갑자기? 야 무한대 아니야 이거? 2000원은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미친. 기존에 그럼 얼마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아, 이 빵꾸가 나 있네. 아마 두 번만 더 배우면 끝나지 않을까? 그죠? 아닌가? 도구가 그렇게 많나? 이거는 최대한 많이 해놓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잘 지내셨나요? 배후 누리기는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무튼 이 좋은 상처약을 드리겠습니다. 헤비볼 좀 줘요. 저는 유적을 조사하러 가봐야 돼서 실례. 고지 거시기로 가야 되는데. 어? 야, 저 녀석 그건데? 주위 그 우두머리 비봇 쟤는 레벨 낮지 않을까? 쟤는 솔직히 레벨 낮겠지. 그죠? 쟤는 좀 할만하겠는데. 겁내지 말고 가까이 가자. 쥐까지 게 어쩔 건데. 이 정도 가까운데 안 잡힌다고? 잡았지롱. 와, 경험치 많이 주네. 그죠? 내 첫 우두머리. 우와, 사마자르 마크가 이렇게 있네요. 약혼의 조상? 쬐깐한 녀석이 말이야. 나는 진주단의 단지 사마자르님을 돌보는 캡틴이야. 너의 열명은 상관없어. 남자애야 여자애야? 아, 미끄메라랑 배틀해야 돼? 아, 얘는 그냥 드래곤이네? 사망. 2단계 캡틴? 이게 내가 어리긴 해. 어떡해! 울지마 임마. 두 개의 먹이를 사마자르님께 드리면 된다. 아! 주애다. 이상한 신발 신고 다니는 애. 주애님, 사마자르가 강해졌다곤 하지만 저래선 그냥 민폐일 뿐이야. 편악을 마친 거 거짓된 신호님인 거 아니야? 금강단이 받드는 거짓신 말이야. 사마자르는 우리에게 소중한 포켓몬.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야 돼. 내부자들끼리 쉬쉬하는 이런 풍조 나쁘지 않습니다. 쉿! 우리끼리 알아서 덮어. 우리 선에서 처리하자고. 이런 거 옳지 않아. 머리띠부터 허리에서 수건 두른 거부터 신발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신비한 힘으로 베이스. 어? 야, 진작 이런 거 해줬어야지. 아, 이제 마음대로 치료할 수 있네. 바로 이동해보자. 베이스 캠프에 있는 라벤 박사에게 정보를 전달하자. 아, 여기도 이렇게 있네. 베이스 캠프 이동. 개같이 빛나 머리가 더 별로라고? 진짜 폐알못이다. 어? 연구실로? 아, 나 많이도 잡았다. 레벨업 하겠다. 개같이 빛나 양이 진주단의 주애님과 단지군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하면 사마자르가 폭주하기 전에 좋아하는 두 개의 먹이를 먹고 나면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먹이를 조합해서 나오는 향기가 사마자르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캡틴조차도 접근하기 어렵다는 건데. 접근할 수 없다면 던지면 되는 거였습니다. 개같이 빛나 양은 던지는 재주가 뛰어나니까 사마자르에게 먹이를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진정한! 드디어 진정한이다. 오케이.
야, 이거를 10랭크를 달성해야 되는 거야. 오늘 방송 4시간 했는데 2개 지금? 패더볼 30가지의 포켓몬이 말을 듣습니다. 패더볼. 아, 이게 하늘에 있는 건가? 아, 하늘색 옥독. 이거 왠지 하늘에 던지는 것 같지 않아요? 멀리 날아가는 볼. 아. 어? 드디어 탈 수 있나? 큐잉! 신비록에게 내 얘기를 들려줬어. 개같이 빛나라는 녀석이 폭주하는 사마자라를 진정하기 위해 들판을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다. 심지어 그 녀석은 금강단도 진주단도 아닌 시공의 균열에서 떨어진 방랑자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는 말씀. 어때? 고마워 죽겠지? 신비록이 너를 인정한 만큼 너에게 피리를 건네줘야겠지? 미도 부탁할게. 끄덕끄덕. 뾰로로로로롱. 뾰로로로로롱. 큐잉! 미도가 연주한 것은 공신의 피리. 신비록을 불러내서 탈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물건이지. 신호님께서 내리셨다고 전해지는 이 공신의 피리를 너에게 맡길게. 감사. 이런다고 나 금강단 안 들어갑니다. 가래떡 같아. 그지 않아요? 아, 배고파서 그런가? 큐잉! 신비록은 개같이 빛나의 선율을 가슴에 새겼다. 끄덕. 나를 탈 수 있도록 허락하마. 이상한 플레이트를 받았다. 어디서 들고 있던 거야? 가자! 신비록! 오호! 질주도 가능인가? 아, 이게 질주구나. 와, 와, 빨라. 점프는? 오, 점프! 낙뎀 있나? 점프해볼게요, 님들. 하! 아! 죽었어! 미안해, 신비록. 개같이 빛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감! 리셋할 거임. 아아아아아아 죽을 뻔. 아휴. 어? 있다. 어, 얘네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죽고 싶어? 벌레들 주제에? 다 덤벼 3마리씩부터. 5마리? 5마리도 되는 거였어? 잠깐만, 광역기 없나? 아, 잠깐만, 미치겠네? 한 마리만 잡고 가자. 광역기 없네? 잡을 수 있겠는데? 야, 5대1도 가능하구나. 이러면 6대1까지 가능한 거 아니야? 야, 5대1로 싸웠다. 야, 5대1로 싸운 썰 푼다. 야, 내가 옛날에 저기 신호 지방에서 5대1로 싸운 썰 푼다. 어이, 바로 이렇게? 뭐 안 쫄아, 덤벼. 아, 저장 안 했어? 레벨 30이다! 잠깐만, 일단. 제발. 아니? 어, 쟤 눈, 얘가 원래 눈에 흰자만 있고 검은자가 없잖아. 근데 빨간색 때문에 검은자가 생겼어. 무서워. 어, 얘 봐. 개 무서워. 무섭다 진짜. 와, 야, 이거 포획률이 장난이 아니네. 아, 홀리 쨋. 어?
아, 다 기절해도 살아있을 수 있네, 나? 아, 포켓몬이 기절했을 뿐 나는 살아있을 수 있구나. 오. 내가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어. 어, 우와, 대박이다. 그래, 포켓몬이 다 쓰러졌는데 왜 지가 눈앞이 캄캄해지고 난리야. 눈앞이 캄캄해진 건 포켓몬인데. 오깔. 어? 퀘스트? 뭐야, 이런 거 못 참아. 갑자기? 야! 왜 흔들 풍선을 터뜨리고 난리야? 이런 미니게임도 있네요. 어, 은근히 어려워. 아! 와, 개빡세다. 아. 실화야? 더 줘! 아, 나중에도 도전해봅시다. 이상한 사탕도 주네요. 패더벌이랑. 그러니까 너를 시험해보겠어! 갑자기 갑분 시험. 어때, 나와 싸우겠어? 그건 좀. 글레이시아의 캉함에 가슴속부터 떨게 해주겠어. 우와! 글레이시아! 아, 귀엽다. 근데 얘는 얘가 진주단 수장 아니야? 제가? 진주단 두령 아니야? 뭐 포켓몬을 한 마리 들고 다니냐? 아, 이제 피지컬 게임 시작인가? 어, 잔뜩 만들었네. 콩주머니. 일단 부르지 말아봐. 저장 좀 하게. 뭐야? 여기까지 와서 어쩔 셈인 거야? 싸가지 없는 거. 기다려봐. 좀 정비 좀 하고. 공주 벌써 여기까지 갔어?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아니, 벌써 갔다고. 나는 왜 4시간이나 걸려서 온 거야? 좀 있으면 5시간이야. 하늘과 땅 사이에서 힘쓰시는 우리 왕이시여, 마음을 바치는 이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기술을 피한 다음 진정화를 던지는 거야. 그라시아! 왜 그라시아야? 어, 이거 유명한 그거 아닌가? 그라시아! 레전드. 어? 중2병 달리기다. 나루토 뛰기. 쾅! 사마자르. 일단 회피 무빙 연습해야 돼요. X버튼이 던지기다. 아니다. 오케이. 무빙? 잘 보세요. 한 번에 깨드릴게요. 앗! 이 정도는 괜찮아. 예측 범위 내야. 봤어? 무빙. 아, 아파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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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뭐 형님이야, 이 새끼야. 죽어. 죽어, 임마. 왜 저래? 지금이다. 포켓몬을 던져서 싸우자. 아, 타이밍 놓쳤어. 아! 하! 하! 아, 타이밍 놓쳤다. 멍청한 녀석. 여기다. 죄송해요,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아직 저 싸울 수 있습니다, 형님. 그렇지, 지금이다. 포켓몬을 던져서 싸우자. 바로 지금! 아니, 왜 포켓몬을 던지라고! 아, 타이밍 졸라 못 맞추네, 진짜. 피지컬, 진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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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얘는 못 잡는 거겠지? 아 잠깐 잠깐만 헉 스톨돌 레벨 18 뭐 니까지게 레벨 18이면 어쩔건데 강공 아쿠아제트 맛 좀 볼래? 아니 그냥 아쿠아제트 아 허접이네 속공으로 마무리 어? 볼 못 던져? 던질 수 있는데? 아 이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네요 호쪽 아 뭐야 또 던지라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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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던져 얘를 보고 던져 아아아 형님 죽으세요 죽어 형님은 무슨 씨 허잇 창 뭐야 나 그러면 지금 포켓몬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진도 느린 거야 아니 그거를 아까 2시간 전에 방종하신 것 같은데 벌써 사마자르를 깼다고 와 레벨업 많이 한다. 털보 아저씨 같아. 비단벌레 플레이트. 개같이 빛나와 하는 일은 잘한 일인 거야. 뭐 줄 건데요? 장난하냐? 야! 장난하냐고! 이딴 거 나도 딸 수 있어! 어? 어라? 그건 설마? 플레이트 아닌가요? 잠깐 제게 보여주시죠! 문자가 새겨져 있네요. 우주가 창조된 것, 존재가 시작된 것. 신화 일부인 것 같은데 어디서 손에 넣으신 거죠? 포켓몬이 줬어. 신비록에게 인정받고 폭주하는 사마자들을 진정시켜서 플레이트를 받았다는 건가요? 오, 이거 피가 끓어오르는군요.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지만 이런 플레이트가 희스의 각지에 흩어져 있을 겁니다. 모든 플레이트를 모아서 문자를 해독하면 손가락질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방정맞아. 흠, 수고가 많았다. 이야기는 모두 들었다. 폭주하는 사마자들을 진정시킨 덕에 모두의 안전을 지키게 되었군. 정체물을 외부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을 열심히 일해주고 있다. 그 점은 인정하겠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닐세. 다른 에리어에서도 폭주 중인 왕들이 있다더군. 그러니 포켓몬을 더 많이 조사해서 축복마을에 도움을 되는 존재가 이야기는 끝이다. 조사되는 덩굴정에 있겠군. 자네도 가보도록 하게. 근데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저 별 레벨을 좀 채워야 돼. 개같이 빛나양이 철저히 준비한 데다가 싸우는 중에 사마자르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으니까요. 그야말로 거듭된 노력을 통해 얻은 빅토리. 개같이 빛나의 노력 덕분에 들판에서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어. 더욱 안심하고 이걸 만들어봐. 야무시한테 배워서 레시피로 정리한 거야. 뭐지? 떡? 아 눈속이만. 떡 레시피 알려주는 줄.